박영규 씨가 성형외과 종영이 벌써 2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미달이 아빠로 꽁 뽑는 중이라고. 내가 그 어디랑 얘기해? 성형외과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이미지가 딱 있으니까 개그맨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. 뭐 흉볼 때 뭐 내 흉내 흉봤다는 얘기 좀 많이 하고 예. 그 이진호라는 개그맨이 그저께 무슨 프로그램 같이 녹화를 하는데 얘기를 하더라고. 성형외과요. 지금도 몇 시간씩 그걸 본다는 거야. 지금도. 너무 웃겨서. 그 얘기 들으면서 아, 저 정도 되면 거의 재벌에 가까운 저작권이 나올 것 같아. 진짜 안 그래? 머릿속에 오렌지 노래밖에 없어요. 아니 이게 노래였으면 20년, 네, 맞아, 30년인데 맞아, 근데 이 저작권료가 안 나와. 제작을 SBS에서 했잖아요. 본인이 하셨으면 본인이 다 먹는 건데. 아니 내가 그런 걸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.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한 적 있어. 저작권료 그것 때문에 한번 내용 증명 보내보려고 한번 한 적도 있는데 어디로 보내야 되냐. 근데 어쨌거나 돈은 안 나와도 그럼요.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돈을 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지. 그럼 좋은 얘기. 배우는 그 맛으로 하는 거야. 아, 아, 좀 전에 저작권 안 나오지 얼마나 나오지? 아니 그래 이거 감정의 폭이 참 크셔. 아니 그 미달이 아빠 자리를 두고 좀 막강한 경쟁자분들이 계세요? 그때 그 역할이 네. 굉장히 조금 핫한 역할이었다고 네. 이제 생각을 했던 거야 제작진들이. 그래서 이제 탑 클래스에 있는 배우들이 몇 명이 그 저 오디션을 받는 거야. 옛날에 탑클래스 배우들이 오디션 본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야. 그렇죠. 옛날에 오디션이 없었죠. 없었고 근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을 했다는 거야. 그러니까. 그 당시에 배우 중에서 그 이덕화. 덕화인도 이덕화 씨도 그때 봤다는 거예요. 미달이 아빠 역할을. 아, 장영. 부탁해요. 아, 장영. 이덕화 씨 해도 괜찮은 스포인데? 아니 그분이 했어도 네, 나 이상으로 했을 수도 있어. 근데 어쨌거나 나한테 이제 다시 또 이제 온 거야. 그래서 내가 책을 딱 보고 대본을 딱 읽었어. 감독이 이렇게 보더니 어디서 계시다가 이제 오셨냐. 야, 딱이라고 생각. 아니 이건 내가 정말 남들은 저기 다들 그게 애드립의 뭐 이거다 애드립을 그렇게 야 나 애드립을 한 적이 없어. 이것도 다 써 있는 게 그대로 했어. 그럼 지문에도 다 그냥 있는 거예요? 그대로 했어. 나는 애드립을 잘 안 해. 대사를 애드립처럼 했지. 와, 대단한 연기다. 자연스러운 연기로. 아, 그렇지. 잘 왔다. 야, 내가 조금 전에 전화 왔는데 내가 그만 말이야. 장인어른,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? 도대체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. 출판사에 물어보면 저 학원에 나가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아, 그래, 그래. 내가 알아. 근데 이 출판사고 보고 번역이 뭐 다 틀렸어. 다 틀렸단 말이야. 아, 이거 진짜. 아니, 연기 안 보여.